족제비과 동물의 형태예요. 몸의 형태는. 네. 족제비과 동물들이 허리가 길고 다리가 짧기 때문에 보행할 때 항상 끄는 버릇이 있어요. CSI에 버금가는 놀라운 동물 농장의 추리력. 녀석의 몸집은 약 40cm. 이거 육상 족제비나 또 삭, 너구리 얘들 발자국보다 훨씬 큰 거예요. 이 정도면은 물속 생활에 익숙한 물갈퀴가 발달된 발자국을 가진 수달리가 있습니다. 수달이요? 네, 이 산에. 이 산에요? 이 산에. 물갈퀴가 있는 대신 발톱이 약하기 때문에 땅을 파서 생활하기가 불가능한 수달. 그래서 대부분의 수달은 물이 있는 바다와 강에 서식하는 것은 물론 깨끗한 물에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물이라곤 고여있는 낚시터가 전부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에 정말 수달이 살고 있는 걸까? 먼저 녀석이 수달이 맞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한 상황. 낚시터에 다시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고요한 어둠이 내려앉자 녀석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익숙한 듯 물가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지났을까? 입에 물고기를 물고 수면 위로 올라온 녀석. 그리고 난 뒤 요요히 낚시터를 빠져나가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형태 그리고 어깨하고 엉덩이 부분에 출렁이는 모습 긴 꼬리 뭐 우리나라에서 보호동물로 지정한 천연기념물인 수달입니다. 천연기념물 330호이자 1급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수달. 그 어떤 야생동물보다 경계심이 심하기로 소문난 녀석이 어쩌다 이곳 낚시터까지 오게 된 것일까? 아무리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해도 함부로 환경을 옮긴다거나 포획할 수 없는 천연기념동물. 녀석이 무리해서 떨어진 것인지 먹을 것이 없어서인지 어떤 사정에 의해 이곳으로 왔는지부터 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다. 낚시터를 벗어난 녀석이 향하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따라가 본 제작진. 자, 이곳이 현재 녀석이 지내고 있는 서식지인 듯 했는데 이봐.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전문가와 함께 녀석의 서식지로 추정되는 곳을 다시 찾아가 봤다.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만든 인공저수지네요. 저수지 근처에서 녀석의 발자국과 배변들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서식지가 확실한데. 와, 이 농업용 저수지가 수달이 살기에 훨씬 더 좋은 곳 아니에요? 왜 낚시터로 내려갈까요? 결국은 저수지에는 수달의 식욕을 충족시킬 만한 생물 자원이 없다는 겁니다. 네, 여기 충분하다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개도 있고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사람이 낚시질하면서 위협적인 상황에 안 갈 수 있죠. 아하, 겨울철 먹을 것이 부족해 민가로 내려간 수달. 보호가 필요한 천연기념동물인 만큼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 첫째로 수달이 낚시터 손님들의 물고기를 몰래 먹는 것부터 차단. 녀석의 침입을 막기 위해 방어벽을 설치하기로 한 아저씨. 사방을 촘촘히 막았으니 녀석 또한 더 이상의 낚시터 출입은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는 낚시터 보안관으로 백구 임명. 철통 경비를 통해 수달의 침입을 이중으로 차단하는 것을 내게 명하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 아저씨가 수달을 위해 준비한 애정어린 선물. 허기질 때 또다시 낚시터를 찾게 될 녀석을 위해 추운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이 올 때까지 녀석이 살고 있는 저수지와 낚시터의 사이 길목에 매일 물고기를 놓아주기로 한 것. 야, 이런 아저씨의 마음을 수달은 알고 있을까? 수달이 이제 확인이 된 이상 저희 낚시터에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수달이 내려오면서 먹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또 수달이 이렇게 먹이 활동을 하면서 이 지역에 서식을 하면서 뭐 수달 가족이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낚시터에 침입해 물고기를 잡아먹는 범인은 바로 수달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주인 아저씨의 배려로 녀석과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가기로 했답니다. 수달 또한 올겨울을 따뜻히 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로써 낚시터 털이 사건은 해피.